지금 특경대 대원들이 터미널 주위에 포위망을 치고 있네.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자네도 출동하게 될 거야. 궁지에 몰린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방심하지 말게. 그건 그렇고 요정씨가 돌아왔다지? 네, 유정언니와 함께 귀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정언니, 아니 김유정 요원님은 테러리스트로 가장하고 홀로 교란작전을 실행하셨습니다. 정말로 대범한 여자로군. 알면 알수록 놀라워. 어쨌든 가서 인사를 한번 해봐야겠군. 무사한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괜찮다면 자네가 먼저 가서 내가 곧 찾아갈 거라고 김유정 씨에게 전달해주게. 적들은 교활해. 방심하지 말게. 우리가 공항을 탈환해야만 해요. 어? 무슨 일이니? 유정 언니, 데이비드 지부장님께서 전원을 주셨어요. 곧 언니를 보러 오신다네요. 언니가 혼자 유인작전을 실행하신 걸 보고 드렸거든요. 아마 언니의 안부를 확인하시려는 것 같아요. 뭐? 참, 지부장님도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건지. 난 보다시피 이렇게 멀쩡한데 말이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데이비드 지부장님? 인기척 좀 하고 다니세요. 잠깐 실례하겠네. 아! 어딜 만지시는 거... 서 있는 자세가 평소와 다르다 싶더니만 역시 그랬군. 테러리스트의 주의를 끄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거였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냥 총알이 살짝 스친 것뿐이니까. 명령이야, 김유정 요원. 지금 즉시 특경대 의무병에게 치료를 받게. 테러리스트 섬멸 작전에 대해서는 나와 검은 양팀 그리고 송은희 경정에게 맡기고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나? 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명령에 따를게요. 그래. 그리고 돌아와줘서 기뻐. 자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지부장님도 참,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러세요? 이쪽이 더 창피해지네. 아무튼 슬비야, 이야기는 들었지? 당분간은 내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송은희 경정님을 찾아가서 당분간 그분의 지시에 따르렴. 알겠지? 가서 적들을 제압해주세요. 같이 공항을 구하자고. 덤으로 공항 음식점들도. 아, 얘기 들었어. 유정씨가 실은 부상을 입은 거였다면서? 감히 우리 유정씨한테 부상을 입히다니. 테러리스트 놈들 용서하지 않겠어. 근데 유정씨가 다친 걸 단박에 알아봤다면서? 데이비드씨가 말이야. 그만큼 평소에 유정씨를 주목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역시 그 둘, 그렇고 그런 사이일까? 그런가요? 사랑과 차원 전쟁에서도 직장 상사와 부하의 러브스토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음화에서 여주인공의 다른 동료가 고백을 해서 삼각관계가... 아니요. 이건 임무와는 상관없는 두 분의 프라이버시예요.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차피 농담이잖아. 좀 더 흥미롭게 반응해도 될 텐데 말이야. 여전히 꽉 막혀서는. 아무튼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유정씨가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놈들을 처치해버리자고. 중성! 공항 경비대 대장 송은이야.